좌파는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과연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패해서 서로 책임을 떠밀고 그리고 분열하고 말 것이다.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분열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서 이제 보란듯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먹먹합니다. 우리 자유 민주 세력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오늘 시원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미래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번 환호합시다. 이 자리에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당명에 담은 미래 그리고 통합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 대통합신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응축된 이름입니다. 정당 통합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담은 것이 미래 통합당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에 더욱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미래 통합당 출범은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의 부름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강력한 외침이 오늘 미래통합당의 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정치인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쳐주셨습니다. 암흑의 그분들 다 이 대통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래통합당 그 하나하나에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와 보수를 포괄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자유민주 진영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화답해서 과거를 딛고 차이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한국당은 누가 만든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만든 국민의 정당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뜻을 섬겨야 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 정당, 바로 우리 미래 통합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래 통합당이 출범하기까지 많은 난관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제가 우리 자유 우파 모두가 똘똘 뭉치자, 통합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세보니까 지금 104일이 지났습니다. 이 100일의 기적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좌파는 우리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과연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패해서 서로 책임을 떠밀고 그리고 분열하고 말 것이다,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분열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서 이제 보란듯 통합을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 이 통합의 과정에서 제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오늘은 불가능했습니다. 서로서로 한 발 한 발을 양보해서 큰 통합을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큰 변화,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그런 변화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통합하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 문재인 정권 심판,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내딛으면 이제 탄력이 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무섭게 가속도가 붙어서 반드시 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한국당은, 미래 통합당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보수와 중도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니 하나의 목표, 정권 심판의 고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종교화는 없고 미래 통합당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그야말로 총체적 국정 파탄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다 홀로 또 안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도덕 관념도 없는 그런 무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입니다. 본인들의 비리와 허물을 덮어버리고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이런 무법 정권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저들의 실체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통합이 정권 심판의 열기에 불을 댕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마음을 변치 않고 똘똘 뭉쳐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들과 함께하면 우리 총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필승할 수 있습니다. 압승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통합의 기세를 몰아서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합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소통하는 정당입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예, 저희도 예로 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들께 이제 작은 희망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간절히 염원하는 더 큰 희망을 준비하러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좌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제는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당을 만들어 가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총선까지 58일 남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서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고 우리가 꿈꾸던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